입대자는 신병 훈련소에서 훈련받기 전 체력 테스트를 받게 되는데 싱가포르군의 신병 훈련은 기본 2개월입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신병 훈련을 4개월을 받는다고 하고요. 비만으로 판정받으면 신병 훈련은 무려 6. 안녕하세요. NV 군사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부국이죠. 하지만 사회는 매우 엄격한 편이어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게 되면 상상도 못할 처벌을 받는 나라입니다. 일례로 길거리에서 흡연하다 걸리면 우리 돈으로 430만 원의 벌금을 내는 나라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아직까지 태형도 존재해서 질서를 어긴 사람은 곤장을 맞는다고 하죠. 이렇게 법 질서가 철저한 국가다 보니까 병역 의무도 징병제로 매우 엄격하게 시행하는데요.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싱가포르 최초로 금메달을 안겨준 국민 영웅 조셉 스쿨링에게도 싱가포르는 병역을 면제시켜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싱가포르 국방부는 그에게 단한 번의 병역 연기만을 허락해줬을 뿐이라고 하네요. 만일 우리나라처럼 메달리스트에게 병역을 면제시켜 주었으면 싱가포르에서도 진작에 금메달리스트가 적잖이 나왔을지 모르겠죠. 싱가포르는 18세가 되면 싱가포르의 국적자는 물론이고 영주권자 2세대까지 인종과 족속을 뛰어넘어 무조건 다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고 합니다. 병역은 결코 연기될 수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군인에 대한 복지는 대한민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매우 뛰어납니다. 의무 복무 기간은 1년 10개월이지만 사병의 월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당까지 합치면 우리 돈 8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물론 우리 국군 병장 월급도 올해 60만 원을 넘어섰다고 하지만 싱가포르는 이미 70년대에도 이 정도 수준의 봉급을 병사들이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적다고 항상 불평했다고 해요. 또한 군인에게 민간 의료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고 하네요. 싱가포르 군인은 아프면 부담 없이 가까운 병원에 가서 무료로 치료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싱가포르의 병원비는 우리와 비교할 수도 없이 상당히 비싸다고 하네요. 그리고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면 우리 돈 800만 원 정도의 전역 축하금을 받게 되고요. 주택까지 주어진다고 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세금 감면도 받고 연금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싱가포르에서는 군복무를 하지 않으면 공무원 시험을 볼 자격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싱가포르에서는 오직 군필자만 될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놀라운 군인에 대한 대우로 인해서 싱가포르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한국 젊은이들 중에 싱가포르 군대에 자원 입대하여서 국적을 아예 싱가포르로 갈아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싱가포르 군인에 대한 대우가 좋다 보니 청년이 군대에 입대할 때는 입대자가 입대 전 스스로 군인으로서의 기본 자질과 체력을 갖춰서 입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 한국의 경우는 군대에 입대한 다음에 군인으로서의 체력을 만드는데 싱가포르는 군 입대하기 전에 기본적인 군인의 몸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입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입대자는 신병 훈련소에서 훈련받기 전 체력 테스트를 받게 되는데 싱가포르군의 신병 훈련은 기본 2개월입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신병 훈련을 4개월을 받는다고 하고요. 비만으로 판정받으면 신병 훈련은 무려 6개월이나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병 훈련을 더 받은 만큼 군복무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싱가포르에서 군입대를 앞둔 청년들은 몸만 들기에 열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서 워낙 대우가 좋으니 입대할 사람들도 알아서 대우받을 몸을 스스로 만들어 입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싱가포르의 정책입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우리나라 군대처럼 징병되면 다 육군이고 해군 공군은 지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입대할 때 무작위로 육해 공군 군종 및 특기가 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뺑뺑이로 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싱가포르는 장교와 부사관을 따로 모아서 양성하지 않고 2개월 동안 받는 신병 훈련소 성적으로 상위 5%는 장교로 세우고 20%는 부사관으로 세우고 나머지는 병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교와 부사관으로 선출된 사람은 장교 훈련 과정과 부사관 훈련 과정에 각각 입교하는데 간부 훈련은 매우 혹독하여서 훈련 때마다 후보생 중에 10에서 20%는 탈락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병들도 진급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사병 진급이 우리나라처럼 짬밥 차면 무조건 진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직 훈련성과 실적에 따라 진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급 못했다고 복무 일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병력은 5만 5천 명으로 매우 소형 군대입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도시 국가이다 보니까 군 훈련장이 부족해서 해외에 나가 자주 훈련을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군의 전략 전술은 이스라엘과 비슷하여서 방어 위주의 작전이 아니라 공세적인 작전을 펼친다고 합니다. 작은 도시 국가이니까 방어만 하다 보면 나만 할 것이 없으니까 적이 도발하면 적의 지역을 바로 몇 배로 때려서 적이 물러날 수밖에 없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공격 무기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폭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공격을 받았을 때 적에게 더 큰 보복 공격을 해서 적을 겁먹게 하고 전쟁을 포기하도록 해야 하므로 이러한 공격에 전폭기는 매우 좋은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좁은 국토에 비행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최신 전투기들을 미국이나 유럽, 이웃 국가의 땅을 임대해서 그곳에 배치해두고 있다고 합니다. 유사시 언제든 그 전투기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을 공격하는 적국을 초토화하기 위함이죠. 또한 경항공모함도 4대나 몇 년 뒤에 보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항공모함이 있으면 좁은 육지의 비행장이 파괴돼도 제2의 비행장으로 사용하여 적을 공격할 수 있으니 싱가포르에게 항공모함은 정말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최신 전투기 F-35를 도입함에 있어서 전량 항공모함 탑재가 가능한 B형으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해병대는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상륙작전이 가능하도록 우리나라 UDT 같은 해군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륙함과 상륙정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국토를 빼앗겼을 때 상륙작전은 국토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상륙전력을 매우 귀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또한 현역이 5만 5천으로 병력이 작다 보니까 예비군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30만 명이 넘는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예비군들은 1년에 열흘에서 30일을 자기와 함께 복무했던 부대원들과 만나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 이렇게 강력한 군대가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방으로 위협적인 잠재 적국들이 포진되어 있지만 싱가포르는 전혀 갈등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주변에 그렇게 위협이 될 만한 나라들이 실상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싱가포르는 군사력을 어느 나라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 군인에 대해서도 군인에 대한 대우를 최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화는 오직 전쟁을 준비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말을 싱가포르는 적극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동남아가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의 나라들이 포진해 긴장감 넘치는 동북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도 전쟁을 잘 준비하지 않고는 지속할 수 없는 평화라는 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과 우리 국민들이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